이 뷰는 진짜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네요. 야. 저희 지금 태국 방콕에서 한달 살기 중인데요. 숙소가 참 비싸요. 125만 원 주고 예약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도 조금 무리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약간 현타가 오는 것 같아. 근데 이뷰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도 좀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비싸도 이 뷰를 선택한 이유가 저희가 서울에 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뷰가 아예 없어요. 뷰라는 게 없습니다. 서울 집이 2층인데 빌라거든요. 근데 앞에 보면은 다른 건물로 딱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햇볕도 잘안 들어오고. 맨날 커튼 치고 사니까. 그래서 소원 풀고 있는 거죠. 그치. 뭐한달 살기 할때 이런 거 로망을 해보지 언제 해보겠습니까? 뭐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또 이런 데살수 있으면 좋겠긴 하겠어요. 탁 트인 전망에서 살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우서에 버킷리스트 추가. 저는 1360번째 버킷리스트. 알죠? 저는 버킷리스트를 꼭 이루고 맙니다. 네. 저희가 벌써 한달 살기를 한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저희 일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사실 뭐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적거리면서 공복으로 헬스장에 가거든요. 그치. 헬스장에서 뭐 런닝머신도 뛰고, 오빠 같은 경우에는 그 웨이트라고 하나? 그런 것도 좀 하고. 근데 뭐 잘해 보이진 않더라. 깔짝깔짝 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초반에 무리하면 이제 담이 올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윗몸 일으키기도 좀 하고, 이렇게 땀을 쫙 빼잖아요? 그럼 바로 수영장으로 가요. 수영도 몇번 하고, 다시 집에 와서 씻고, 뭐 아침 먹고, 뭐 영화 보고. 누워있고, 보통 누워있는 게 하루에 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냥 그동안 유럽 여행 2개월 동안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거를 이제야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여독을 좀 풀고 있죠. 그치, 그치. 아무튼 그런 일상을 살고 있고요. 저기 저거. 그래! 지하철. 이거지! 아무튼 지금도 아침을 먹으러 가야 돼요. 아, 저희 1층에 자판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1층에서 나오면 바로 이런 자판기가 있거든요. 세븐일레븐 자판기야. 맞아, 맞아. 요 자판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음료수 자판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일단은 오늘 뭐 먹을까? 음식은 뭐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혹시 뭐 먹을래, 오늘은? 샐러드를 먹을까봐. 옥수수랑 사과도 하나 먹을까? 뿅. 나 에너지 드링크 먹어. 그래. 15바트요, 15바. 진짜 잘 나와. 이게 약간 바카스 같은 건데, 비타오백이라고 해야 되나? 응. 괜찮죠, 15바트면. 약간 이 쇼다리 여행기에서 볼수 없는 건강식 아닙니까? 진짜.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인스턴트 아니야? 그치, 아, 저기 뒤에 내 팬티 보인다, 근데 수야. 치워줄게. 이렇게? 좋아, 좋아, 좋아. 처음에는 이 테이블 보고 여기서 밥을 어떻게 먹어? 돼요, 생각했는데. 돼. 맞아. 뭐든 간절하면 된다. 짠! 짠. 저희가 한달 살기를 하면서 가장 큰 목표? 그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자, 만들자.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께 공표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임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예! 뭐 지금 당장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과 아니, 그렇게 생각 안 마음을, 하셨어. 그치? 몸과 마음을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희 둘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잘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몸에 좋은 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예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자. 조언도 좀 얻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 엄마 아빠들의 조언이 좀 필요하다. 저희도 알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남자는 토마토 많이 먹어야 되고, 물 많이 마셔야 되고. 엽산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아무튼 이제부터 준비를 하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한달 살기 숙소를 얻은 것도 있고,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하면서 건강한 몸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요. 이거 감동란 맛이에요. 근데 여기는 되게 신기하게 소금이 아니라 간장을 줘요, 맞아. 이렇게. 간장에 찍어 먹으라고, 그치? 간장 찍어 먹나 봐. 근데 커피를 먹으면 안 되나요? 맞아. 그거 궁금해요. 아무래도 카페인이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사실 술도 먹고 타는데 사람들 술을 마셔야지 또 이렇게 애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말이 있더라. 술 마신 날더 잘생긴다고. 루머. 루머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 팔찌를 요즘에 많이 끼고 다니는데요.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카자흐스탄에서 기차를 탔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를 4명 낳으신
맞아. 다산을 하신 어머님이 저한테 이 팔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산하는 팔찌다 이러면서 맞아, 맞아. 너희가 건강한 아이를 낳길 바래 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이걸 선물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여행하면서 조금 이렇게 불편할까봐 안 끼고 다니다가 최근에 다시 끼기 시작했어요. 자녀 계획은 두 명을 낳고 싶어요. 수연 네 명을 낳고 싶대요. 아, 근데 그거는 무리일 것 같긴 해. 왜? 다이렉트로 뭐 연년생으로 네 명 낳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두 명만 낳아도 애국이다. 한 명은 너무 외로울 것 같고. 그치, 한 명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또 오빠는 계속 딸을 낳고 싶다고. 맞아. 그리고 오빠가 계속 딸딸 하니까 나는 마음이 아들로 기울 수밖에 없지. 수현 아들 낳고 싶어? 아니 왜냐면 딸 낳고 싶다 했는데 아들이 나왔어. 그러면 막 그래도 사랑하겠지. 너무 사랑하겠지. 그냥 단지 그냥 염원은 딸이다 이거지. 며칠 전에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맞아. 너희 아들 나왔다고? 꿈에서. 잘생겼다고 했잖아. 근데 오빠가 그거 보자마자 딸이 아니고? 아들이야? 절 닮아서 잘생겼다고 했어요. 맞아 맞아. 우리 아들을 닮아서 잘생겼더라 라고 하셨지. 제 폭력적으로 아니 왜? 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갖다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뭔가 부끄럽네요. 되게 다소곳해진다 오빠? 갑자기? 저희 엄마 아빠 선배님들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좋은 방법? 꿀팁? 이런 게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걸 하면 좋다, 저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가감 없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최근에 그런 걸 봤는데 물구나무를 서라고 하던데 여자가?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더라. 성형외과 의사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았어. 그건 너무 웃기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가 저출산율을 막자고! 화이팅! 순딸이 가보자고! 힘내주시오! 고병장님 힘내주시오! 뭐 이상하잖아. 나도 힘낼게. 화이팅! 건강해지자고! 그래, 건강해지자고. 음식부터 건강하게 먹고. 아 근데 문제는 술이야 술. 계속 이제 집 안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내일은 투어를 예약해놨거든요. 맞아요.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색깔이 어쩜 이래? 근데 여기랑 옆에 골목이랑 다 이래. 저희가 오늘 투어를 가는 날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반이에요. 6시 반. 오늘 저희가 하는 투어는 수상시장이랑 위험한 기찻길 투어예요. 예, 그 담난 사두억이라는 수상시장인데요. 그 배 타고, 그러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 타고 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시장 상인들과 만나는 그런 투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국의 베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의 투어입니다. 저희는 저희 숙소 여기 방창역에서 출발해서 집결지에서 모여서 다 같이 차를 타고 그 투어 장소로 이동을 할 거예요. 사실 이 투어는 제가 7년 전? 그 정도 됐나 벌써? 7, 8년 전에 혼자 배낭여행 왔을 때 했었어요. 볼거리도 많고 재밌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번에 이제 수야 보여주려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투어를 진짜 안 하거든요. 그치. 근데 이거는 혼자 가기가 좀 애매해요. 투어에 도움을 받는 것도 가끔 좋은 것 같아요. 내리면 바로 내리네. 아니 우리 너무 일찍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 시간 남았어 지금. 모임 시간까지. 제가 약간 시간 약속에 대해서 약간 병적인 게 있어가지고 직업병이거든요. 연극 배우는 항상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연습 시간이나 공연 시간을 늦추면 안 되잖아. 진짜 큰일 나죠. 공연 시간 늦으면 진짜 어우. 마수연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네, 아닙니다. 아 이거 찍어도 돼요? 아 돼요 돼요. 제가 거꾼갑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야? 너무너무 좋다. 화장실 먼저 가실래요? 지금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성함. 아 이름 이름. 이름 에입니다. 에? 에. 에. 이거 찍어도 돼요 오늘? 아. 네. 걸어가는 중에 왼쪽으로. 네. 여기 어때? 좋아. 저희는 이 밴을 타고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담난사두옥 수상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 가자! 일정 달라요. 태국지로는 코끼리 모리무야카페.
팔렸어요. 어. 감사합니다. 수아리카. 이따가 앞에 올라가는 중에 찍고 왔는데 귀엽다. 그냥 도장처럼 생겼어요. 우리 가이드님이 오면서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 우리 애 가이드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200년 된 시장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현지인들이 찾는 로컬 시장이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관광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90%고 현지인들이 10% 정도 찾는 그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엔진 있는 보트랑 엔진 없는 보트가 있대요. 엔진 없는 거 타면 2시간 정도 걸려서 우리는 엔진 있는 거 탄다고. 여보 진짜 여보 무겁나 봐. 배가 확 기울어. 무겁지. 하긴 나랑 거의 2배 차이 나나? 바란스 때문에 두 명 같이 약간 지금 10만 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은 약 20분, 30분 정도 구경하는데요. 출발합니다. 100번 보트. 그리고 살 거 있는지 보라고 살짝 멈추셨어요. 거기 뭐야 맥주 사나 봐. 창이랑 신화. 맥주밖에 안 들어오네.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네요. 그래 여기서 근데 맥주 한 잔씩 하면서 가도 좋겠다. 그게. 근데 가이드님이 여기서는 가격이 비싸다고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흥정해서 살 거 아니면은 사지 말라고. 거의 반값 정도까지 흥정하래요.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멈춰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사시는 집인가 봐요 이런 데가. 빨래 걸려 있는 거 보면 그지. 아 여기 또 선착장인가 보다 여기가. 아 우리는 여기 그늘막도 있고 좋네. 그치. 저기 없어. 어머 어머. 좀 파라솔 같은 거 보고 다니네. 아 여기 참. 아 저 파라솔 너무 귀여워. 그치. 저것도 나름 위치가 있어. 이거는 모터가 없는 베네수야. 아 이제 찐이다. 이게 찐이에요 찐. 너무 예쁘다. 어 쌀국수. 어 쌀국수. 우리도 쌀국수 먹을까? 그러니까 어디 맛집 아시는 데 있으면은. 아 그래 이렇게 다니잖아. 그럼 야.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배가 그래. 그 지나간대. 그럼 사 먹어. 이게 너무 좋겠다. 냉. 냉. 하나이고 싶어. 마이라.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이쿠카. 와, 전문적이시네. 너무 예쁘다, 그치? 응. 이게 뭐야, 여기 밥도 얹어주신다. 그러게? 그죠? 초록밥? 왜 물어? 맛있어, 맛있어. 아, 나 목숨 까짝. 어머, 미안해. 맛있어. 아, 홍콩 아이스크림 맛있다. 아, 나 국수 먹고 싶은데, 국수. 아, 국수도 데려가 주실 거야. 아, 이거 맛있네. 맞아, 이렇게 약간 속도를 줄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게 있다는 거예요. 뱃. 이거 뭐지? 오케이, 화이트 리어 바로. 사과? 아, 사과. 트라이. 뱃. 사과 하나 살래죠? 너 집에 가서 먹게. 그래? 오케이, 원. 사과? 원. 오케이. 응. 어, 너무 많은데? 한 번에 1kg. 비싸. 안 되겠다. I'm sorry. 1kg. 팽. How much? 150. Okay. 에? 150. 100. 아, okay. 100. 오케이. Okay. Thank you. 이러다가 우리 하나씩 다 받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하나 주세요. 저것도는 어머. 저기 망고 이런 거. 아이 됐어. 우방 시장에 왔으니까 여보 이 재밌지? 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 아침도 안 먹었거든요. 재밌네. Hello, you want to go to the store? 오 스프링 롤 같은 것도 팔고요. 망고채도 팔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사과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약간 형광색을 띠고 있는데? 뭐 입혔나? 색소 같은 거? 사과 맛있지? 응! 응? 사과가 아니야? 응! 뭐야? 아니 사과 배! 배사! 배 맛나!
배는 중간은 잘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요즘에 과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아, 쌀국수를 못 먹어도 아쉽네. 지나온 거 벌써 그래? 지나왔나 봐, 우리. 속상해. 쌀국수 지나가? 어. 아, 우리 쌀국수 먹으러 왔는데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맞아. 앞에 코코넛 아이스크림이 코코넛 아이스크림인데 사과에 물 쏠려가지고 지금 그거 퍼먹다가 제대로 된 아침을 못 먹게 생겼네. 맞아. 너무 맵다. 내 생각과 다른데. 아, 그래? 어때? 수야 생각에? 나는 엄청 조그마하고 모든 가게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정신없이 배도 엄청 많아서 막 이렇게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여유로워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혼자 오는 것보다 확실히 와이프랑 오니까 훨씬 좋네요. 네? 이런 거 조심, 이런 거 조심.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갑자기 배를 엄청 빨리 모셨어요. 이런 액티비티까지. 재밌네. 재밌다. 이제 끝날 때 돼가지고 한번 해준 건가 봐. 오, 왔다, 왔다, 왔다. 근데 입 벌리고 있으니까 이 물이 튀어가지고 내 혓바닥 위에 물이 안 착했어. 어때? 앉아, 앉아. 아유,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긴 해. 내리는 건가? 아, 쌀국수를 못 먹은 게 너무 아쉽네, 진짜. 이놈의 쌀국수? 이 배 위에서 쌀국수 먹었어야 됐는데. 아, 근데 그게 내 버킷리스트. 248번째 버킷리스트. 아니, 2400. 2400번째 버킷리스트. 감독 사도 수상시장에서 쌀국수 버킷리스트. 재밌었습니다. 우리 쌀국수를 못 먹었어요. 아, 오케이. 네. 우리 버킷리스트 한 마리예요. 바이바이. 오, 뭐야, 뭐야, 뭐야. What are you? 아, no, no. 바나나, 바나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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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I'm sorry. 오, 오, 오. 뱀이에요, 뱀. 손님, 여기에요. 선물 드릴게요. 와, 선물이에요. 와, 망고를 선물로 주셨어. 손님, 우리 자유시간은 연지 15분까지.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아. 배 타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도 있으니까 좋다. 자유시간도 좋고. 배는 잘 씻고 가요. 아, 맛있겠다. 우와, 대박. 괜찮은 주문하겠습니까? 저희 두 개. 두 개요? 네네. 호수는 마이사이 팍치. 오케이. 별미일 것 같아요. 네. 희새? 이건 곱빼기고 이건 기본이에요. 60바 쌀국수예요. 오빠는 곱빼기니까 80바. 아, 진짜? 우리 돈은 똑같이 버는데 내가 항상 비싼 거 먹네. 괜찮아. 엄마가 더 몸집이 크다네. 자, 맛이 궁금해. 담백한 맛일 것 같아. 여기서 먹는 맛이 있지. 와, 좋다. 와, 뭐지 이거? 이게 맛이 뭐지? 콩나물 국. 아, 맞네. 그치? 그치, 콩나물 국 맛이 나네. 우리 앞으로 하자.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위험한 기착들 시장. 20분 걸린다고? 응. 담연사도가 어땠어? 응? 여보? 재밌었어. 진짜 뜨더라고. 그지? 네, 여기가 달랏 롬파이. 달랏 롬복. 달랏 롬복. 롬이 뭐예요? 롬? 롬 우산. 아, 호분? 닫다요. 아. 아. 우산 닫는 시장. 아. 이게 위험한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기차가 오면 우산을 막 닫아가지고 우산 닫는 시장이라고 직역하면 그런가 봐요. 달랏로 어. 저희는 지금 위험한 시장에 왔어요. 아직까지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가보시죠. 저는 와봤잖아요. 이 기차가 막 오면은 사람들이 시장을 막 접어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주로 들르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시장길이네. 진짜.
여러분 우리 식당 만나겠습니다. 네. 네. 미혼 단식장에서 사람 진짜 많아요. 핸드폰 지갑 진짜 조심. 네, 조심해 주세요. 앞에다 매야겠다. 지금 10시 40분이니까 40분 정도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 네? 저기 사람 많네. 저기가 위험한 시장이래요. 어. 나 시장 구경하고 싶어. 저 안쪽에? 어. 그래. 가보자. 와,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여기 맥글롱 스테이션이에요. 맥글롱이 강 이름이에요. 그 메콩강이 아니래요. 어. 메콩강은 라오스 거고 맥글롱강은 한국에 있는 거. 사람이 너무 많다. 와. 근데 지금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이따가는 여기로 기차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로 여러분 기차가 여기 지나간다고요. 지금 뭐야, 물고기다. 어? 오빠다 오빠. 물고기가 겸손하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와, 사람 이렇게 많은데 기차가 지나간다고 여기? 난 봤는데도 안 믿긴다. 근데 신기하게 여기 시장 상인분들은 우리가 안 살 걸 아시는지 조금은 체념한 듯한 모습으로 그냥 각자 할 일 하고 계시네요. 호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고. 아니 여보, 우리 여기 올 게 아니라 저기서 음료수를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그러자. 좀 이따 아니, 오자. 여기는 못 보겠다. 그래 그래, 사람 너무 많다. 포기 일단 포기. 좀 더 다시 올게. 그 우산을 접는 다음에 이거 말하는 거야? 그치, 이걸 접는 거지. 이 천막들을 다 접는 거야. 대박. 이 부채끼리 그려져 있는 식당에 왔어요. 식당? 카페? 카페지 뭐. 진짜 뭐 먹었어? 망고 땡모반. 그래 그래, 하나씩. 하나씩? 어. 너나 먹을까? 망고는 땡모반은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진짜 관광지, 관광지. 관광지라고 해도 식당에서 못 파는지 볼 수도 없어. 아빠가 먹을 때만 먹어. 맞아. 근데 이렇게 혼미해. 사람들 치우는 거 우리가 잘 찍어야 돼. 사람들 막 치우는 거 모습이랑 기차 모습. 오늘 우리가 담아야 되는 숙제입니다. 숫자가 뭐야? 나 둘다 나왔습니다. 저야? 어. 나는 뭐야? 오빠 저 공수. 오빠 공기. 맛있다. 어, 맛있다 여기. 완전 슬러시네, 슬러시. 머리 이거 왜 땡모반인지 알지? 머리 땡이서? 어. 땡. 여자 이거 로 왔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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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하루 종일 저렇게 소리 지르시고 집에 가시면 목이 얼마나 아프실까. 지금 기차 올 때가 돼서 다시 시장으로 들어가려고요. 오. 지금 다 풀기 시작하셨어. 자, 와이! 이 아주머니 유명하신 분인가 본데. 코코넛을 주세요. 파이팅 넘치셔. 어, 얘는 봐. 벌벅대하고 있어. 어, 왜 움직이는 거야. 좀 한가해졌어, 그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안 오나 봐요. 어? 한국어 방송도 나와요. 소매치기가 많긴 많나봐요. 좁혀 좁혀 좁혀. 어, 그러게. 이건 안 접으시나? 우리 거? 지금 여기 다 접혔어요. 여기만 접으면 돼. 언제 접으실 생각 있으신 거지? 나 떨려. 오, 접으신다. 오, 접으시네. 신기 신기 신기. 너? 너? 아, 여기 안 된대. 안 된대? 어떡해. 너? 어? 말해요, 파이팅. 여기 왜 안 접으시는 거야, 근데? 불안하게. 왜 접으세요? 아직 멀었다고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어, 저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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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엄청 천천히 오고 있어요. 거의 시속 2km? 예. 피해, 피해.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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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로 지나가고 있어요. 신기하다, 신기해. 진짜 이렇게 가깝다고? 오, 끝났다, 끝났다. 역시 인도인데 기차 타는 거 1등. 이거 빨리 따라가야 돼. 우리 집 따라가야 돼. 모여야 돼. 광고차처럼. 저게 DNA 속에 있나 봐요. 기차 저기 매달리는 거 말이야. 발리우드 영화 같지 않아? 야, 지나가니까 진짜 바로 천막 내리네요. 나 혼자 왔을 때는 저 혼자 왔을 때는 그냥 와, 오, 이러고 끝났는데 이게 또 같이 있으니까 다르네. 진짜. 좌석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 기차를 타는 거구나. 아, 큰일 날 뻔해. 아, 좀 늦을 뻔했어. 그래도 기차 지나가는 것도 보고 기차도 타고. 완전 좋은데? 이 투어 괜찮아. 기차는 에어컨은 없고요. 선풍기만 이렇게 있고. 이게 허름한 기차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고생하며 걸어간 길을 다시 이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어. 아, 그럼 너 다시 없는 거야? 우와. 와,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웰컴 투 타이완! 방금 타이완이라고 하지 않았어? 어? 아까 그 개다. 어? 네. 아직도 포박돼 있어. 아, 아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아, 너무 재밌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용숙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레전드 축가로 유명한 용숙 부부입니다. 보셨죠? 3,500만의 그 주인공 용숙 부부입니다. 용숙 부부. 네, 여기는 우리 작년부터 우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시칠리안 형님 누나들. 안녕하세요. 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적 지주예요. 우리는 뭐 아빠. 이제 친해지는 단계. 우리의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지. 야기야. 아, 무슨 소리야. 배워야지 항상. 아니, 여기 우리 용민이가 저랑 이제 동갑이에요. 저랑 친구여가지고 통하는 게 많고. 이게 뭐냐, 머리카락이. 네. 여기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처음 만나는데 너무 잘 통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만나게 됐어요. 재밌게 네. 놀아봅시다. 아, 또 형님이 또 이걸 샴페인 갖고 오셨다고. 와, 비싼 걸 못 말려요 형. 아니, 쇼다리 요새 잘 나가고 있어서. 무슨 소리예요? 잘 보여요. 잘 보이죠? 뇌물입니다, 뇌물. 일단 조금씩. 어, 조금씩. 양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감사합니다. 짠! 짠! 아~ 너무 맛있다. 맛있었어요? 수야 봐봐, 맛있대. 맛있네. 수야가 이런 거 좋아해요. 수야 비싼 술 좋아하나? 이런 달달한 술. 조명 해놓고 했으면은. 아, 이렇게 해서 그냥 하버거든. 네이트 어때, 네이트? 그물이야. 오늘은 저희가 술을 좀 마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는데 안 마실 수도 없고 이제 점점 줄여 나가야겠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방콕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